4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서울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니까 5시 40분 차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서에서 SRT를 타고 왔는데, 이 잠이 부족한 것보다 좀 그런 게, 저는 제가 올림픽공원 옆에 살아서 거의 평생 30년 이상을 올림픽공원에 조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깅을 못했어. 근데 오다 보니까 여기 데크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 받으시면서 오면 가면 이렇게 거기 걸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연구사님께 여쭤보니까 전부 이게 옛날만큼 이게 그 승진의 막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그런다네요. 맞아요? 네, 저희 때는 이게 워낙 또 비중도 크고 그래서 그 점수에 많이 좀 신경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뭐 당초에 그 지금 4년차 5년차 되면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면 4-5년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저희 연구사님이 작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이 책 한 권은 내실 수가 있어요. 네, 제 말 맞죠? 근데 드러내질 않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끼리, 저는 일정 연수를 뭐라고 봤냐면 교직 초년에 이러싸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은 얼마나 웃긴 강의 있었냐면, 모든 별로 뭐 연수생 중에 1등을 하면 연수원에서 상금을 줘서, 그때 2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반을, 우리 모든 회사에서 1등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마지막 날 안국동에 가가지고 그거 20만 원 가지고 막 한정식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퀴즈를 낼게요, 제가. 그럼 상품 받으실 때 오셔서 여기 골라서 가시면 돼. 이 워크숍이야. 방이 없지. 여기 좀 그냥 놔둔 거예요. 퀴즈 맞추시면 여기 와서 가져가시면. 네, 첫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손 드시고 바로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퀴즈. 저희가 아까 일정 연수의 목표를 어디다 뒀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공유해뒀다. 네. 그 모듬에서 지금 우리나라 협동학습의 대가라고 하는 선생님도 배출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배출되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연수 받을 그때는, 진짜 라떼는 말이 안 돼. 방학 전에 시작해가지고 방학 끝나고 나서 끝나. 그래도 다 지쳐.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이 좋나? 그냥 막 후텁치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을 하면 9월 달에 거의 모든 일정 연수 교사들이 몸살이 났어요. 그 선생님들은 그거보다 좀 낫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마침 애가 둘이, 작은 애가 1살, 큰 애가 5살이야.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되신 분들 많죠? 애들. 근데 그게 인생의 러시아워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냐? 애들도 외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뭐 꼬맹이들도 나가 집에 가면 일정한 만큼 놀아야 돼. 그러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놀아줘야 되니까. 집사람도 교사고. 그래서 에라 뭐 그냥 공부는 뭐 공부냐.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주말에 또 뭐 연수 그러면 금요일 밤에 또 애 두 마리 차에 싣고 동해안도 뜨고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연수 떠날 때 제가 우리 친구들 학교 친구 술 친구들 있잖아. 걔들한테 야 나 일정 연수 가는데 내가 90점 이상 받으면 점당 10,000원어치씩 술 산다. 근데 만약에 내가 90점을 못 맞으면 니네들이 점당 10,000원어치 술 사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 여건이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신에 한 게 뭐냐면 2학기 교과서를 들고 연수를 받았어요. 철저하게 나에게 이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재 밑에 교과서를 밑에 깔고 공부를 한 거야. 한마디라도 2학기 수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현장 교사들, 강사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대부분 교대, 뭐, 사대 교수들이 나왔다고. 그럼 뭐 어디서 써먹을 때가 그 다치 이렇게 현실과 괴리가 많아. 근데 교과서 밑에 놓고 하니까 아 그래 이거 맥과에 뭐하고 연결지어서 뭐 해보자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한 시간도 불필요한 시간이 없더라고. 2학기 수업 준비를 했으니까 나는. 그리고는 뭐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학기 수업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은 제가 완전 학구파인 거야.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렇게 끝까지 질문을 하시고 열정적일까? 열정은 무슨. 나의 목표는 2학기 수업입니다. 이렇게 했고,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2학기가 또 성적이 왔어, 학교로. 그래서 제가, 퀴즈 나가요? 제가, 2만 원어치를 술을 샀습니다. 제 점수는 몇 점? 네, 92점 정답입니다. 상품 골라 가세요. 박수 주시고. 퀴즈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딱 그걸 맞추지? 수학과신가요? 이거 수학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삼겹살이 1,700원 정도.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삼겹살 꽤 샀어요. 그래가지고 92점 맞고 교문 옆에 등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삼겹살 판을 벌린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제 점수를 다 알아. 근데 그렇게 그 일정연수의 추억이 저한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정연수의 목표는 뭐다? 공부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리되어 보니까 제가 쓴 책이 14권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선생님들이 책 한 권 쓰실 노하우는 이미 쌓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때 이번 기회에 남김없이 다 공유하시오. 제가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요만한 디스켓 한 장에다가 그게 우리 모둠에서 조회에서 한 모든 자료가 거기 다 들어가요. 얼마나 소중해.
컴퓨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실 때니까.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다음 학기에 수업에 쓸 나의 자료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냐. 아우,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 그것만 가지고도 책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보다 부록이 더 중요해. 우리들 많이 모아놓은 우리들의 수업 노하우. 그게 그 디스켓에 들어가요. 개학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지하철 중간에 환승을 해야 돼요. 비가 왔네. 비가 와서 우산 들고 뭘 하니까 그 서류봉투를 난가지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뿔싸. 환승하는데 그걸 놓고 내려버렸대. 그게 지하철 2호선 뺑뺑 돌아서. 아, 그때 그냥 멘붕 왔어요. 어떻게 선생님들도 만나기 쉬운 시대가 아니거든. 서울 전역에서 오신 거.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유신물센터에 두 번을 갔어요. 이게 내 전재산이야. 근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야, 그리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자료를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을 뭘까? 자료를. 그때 깨달은 게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다. 그러면 또 인터넷에 올려놓으려면 제목을 좀 다듬죠. 자기 하드에 저장할 때 별 생각 없이 다들 저장한단 말이에요. 폴더만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그때부터 그냥 인터넷이 내 하드다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그 아까운 자료들 왜 저렇게 올리실까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이기적 이타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건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집에 있는 컴퓨터가 완전히 날아갔어.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컴퓨터가 날아갔다. 그것도 멘붕이지. 그런데 지금은 지금 노트북을 집에 쓰고 있지만, 외장 하드 두 개, 10테라, 뭐 30테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없어져도, 뭐, so what? 별로. 왜? 다 있으니까. 학교 옮겨도 걱정이 없고, 교무실 옮겨도 걱정이 없고. 그래서, 전남 교육이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여기 배우러 오셨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서로서로. 동료과끼리 공유하자. 아낌없이 공유하자. 근데 공유할 때 장애되는 마음이 뭐냐면, 에이, 이건 남한테 받은 거라서 글꼴만 바꿨는데, 하지만 글꼴만 바꿔도 새로운 지식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정 연수 끝나실 때 되면, 그리고 졸려오세요? 안 졸렸지? 왜 안 졸려올까? 재미있으면 안 졸렸죠? 그러니까 제가 일정 연수 받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강사들의 태도 잘 봤어요. 어떤 강사는 막 잘해도 잠을 안 자. 아, 선생님들, 이거 시험, 명사님,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그때 이런 얘기도 한 어느 강사님이어서, 아,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신문 보실 분 보시고, 그냥 주무실 분 주무시고. 그랬는데도 내용이 재미있으니까 앉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이야기 때문에 난 애들 절대 깨우지 않는다. 왜? 나는 외급 정교사니까 1급 정교사입니다.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졸리우면 자라. 그런 자존심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1급 정도가 난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절대 애들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깨워도 주의하실 게 있어. 남자 선생님들이 절대로 깨어 이렇게 건드려서 깨우시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해. 우리나라 교권상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이건 상품으로 못 드리는데. 맞추시면은 저기 선글라스 드리겠습니다. 깨울 때, 지난번 연수할 때는 전 원래 연수 설문 다섯 분이 응해 주셨던데, 거기서 그렇게 애가 잠을 깨웠는데, 옆에 애가 잠을 깨웠어요. 근데 깨우면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 애가 두 글자.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짝꿍인데 짝꿍한테 대놓고 거기다 CX 그랬다. 그러니까 애가 얼어버린 거야. 뭐야 이건. 근데 요 대목에서 주의할 거. 거기에서 이제 교권사의 랭킹 1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뭘까요? 저기 책 가져가셔도 되고 안경 가져가셔도 되고. 선생님이 깨웠는데 선생님한테 에이 선생님한테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솔직하게 말해 대한민국 애들이 졸아요? 푹 자잖아. 푹 자는데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 줄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PC방인지 집방인지 거실인지 교실인지 몰라. 근데 누가 건드려. 아 짜증나잖아. 거기서 바로 뭐라 그래? CX.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그거를 자신에게 한 거라고 생각하냐고. 평상시에 아이와 레포가 형성된 선생님 경우에 애들이 바로 꼬리 내려요. 아, 선생님 죄송해. 나 짜증 나. 네가 그런 줄 알았잖아. 근데 평소에 선생님하고 관계가 냉랭해. 그리고 애들이 그 상황을 즐겨. 야, 잘하면 수업 안 하겠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잖아. 그러면 애가 어떻게 버티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감에 조건사안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조건사안이라고 볼까? 그럼 제가 이걸 왜 들고 왔을까요? 요거는 3,000원. 조금 비싸. 원래 제가 좋아하는 뽀로로 지시봉이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게 품절이 됐어. 뽀로로는 진짜 보통형이더라고요. 애들이 귀에다 대잖아요. 눈 뜨기 전에 웃어. 신기한 거야. 근데 그게 품절이 됐어. 그래서 너무. 이거 갖고 깰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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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깨우는데 이랬네요. 네.
국정연수가 의미가 참 크겠죠? 네, 선생님들께 당당하게 네트워크 하셔서. 네, 오늘은 장학사님께서 주제를 교사 소진의 예방과 회복 주제로 해주셨는데, 일정연수,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올 한 해, 올 1학기 동안, 나의 교직 만족도를 만약에 5점이라고 보면, 5점, 대단히 만족.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다음 대체로 만족 4점. 그냥 보통 3점. 대체로 힘들었다. 1점. 무엇,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다음에 방학만 기다렸다. 근데 사실 그래. 대한민국에서 방학을 가장 기다리는 집단이 누구야? 교사입니다. 세상에 그걸 잘 모르지만. 이것도 여름방학은 또 짧아가지고 방학하는 날 단톡방에 걱정이 올라와. 계약이 며칠밖에 안 남았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비밀 투표할게요. 경향만 파악하는 거예요. 5-4-3-1은 고개를 숙이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너무 쏘는 거예요. 이제. 대단히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2점, 아주 힘들었다 1점. 무엇이, 뭐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자, 준비하시고 고개 숙이고 요건 애들한테 비밀로 사안을 조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얘들아,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검지손가락 들어줄래? 그리고 딱 감시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연구사님 좀 봐주세요. 평균 몇 점 나오는지. 주동진분이 실망되게 됩니다. 슬그머니 눈을 뜨세요. 그냥 손을 감추지 마시고 슬그머니 눈을 떠보세요. 옆에 손을 있는 연구사님은 몇 점 정도 예상하셨나요? 아, 3점. 아, 3점. 지금 3점. 4점, 3점, 2점 정도. 어떤 1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세상이 좀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2010년쯤에 경희대에서 경기도 선생님들 일정 그 신규 추수 연수 그것도 여름방학 때 이걸 했어요. 그때 종이 나눠주고 했어요. 이제 교직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8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강당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놀라게 뭐지? 1.8이 뭐야? 1.8은 왜 상담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도움이 이제 안도를 하시더라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네. 지금, 아마 또, 힘들다. 오늘은 서로 위로하는 날. 네, 자 우선 지금 휴대폰을 여셔서 요 주소 스트레인지 119 한 번을 맞춰보세요.
밑에 카톡 아이디 ICTSNG로 손님 전함, 그리고 과목, 학교명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손님들께 방 하나로 모아서 내일부터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 다 드려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오늘 소개 다 드릴 겁니다. 제가 35년, 현직 생활 35년, 퇴임 생활 4년, 그래서 거의 근 40년의 축적된 노하우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교육연수원에 강의를 갔는데, 아, 그때는 뭐 KTX도 없잖아, SRT도 없잖아요. 그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꼭두 새벽 일어나서 오후 1시에 도착해, 뭐 기차를 타도 오후 1시에 도착해. 3년을 제가 부산교육연수원에 강의를 하다가 3년째 되는 해, 아, 연수원, 일정 연수 선생님들, 저 강의 그만하겠습니다. 지나친 보람이 건강을 해칩니다. 더 이상 강의 못하겠어요. 대신에 제 가진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드릴 테니까 여기 선생님들께서 나서주세요. 근데 그때 비행기 타고 오는데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한 선생님이, 영어과의 한 선생님이 제가 혹시 해봐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 줬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 줬어요. 2학기 동안. 그래서 9월부터 쭉 준비해서 이듬해부터 제가 연구사님한테 강의 요청이 오면, 아, 그 동네 아무개 선생님 있어요.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해. 그 연구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대타가 말로 홈런 쳤어요. 제가 선생님께도 과목에 관계없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뭐다 꼭두새도 해야지 뭐도 했어. 그리고 이게 지금 네이버 카페인데, 저는 수업 자체를 이걸로 했어요. 그럼 글씨 크기 키워. 교과서 본문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카메라 달려있죠? 여기? 제 수업하는 모습 그대로예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그냥 해요. 그럼 전 하죠? 하고, 우리 귀여운 악어들은 이 안경 쓰고 나와서, 거기 저 학습지 보시면, 관계 대명사 써요. 관계 대명사. 그럼 애들한테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니까 그냥 애들은 그냥 수업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느 날,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될까요? 재밌어 죽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안경들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이렇게 두 주먹을 입어.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김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 요건 무슨 뜻일까요? 요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 아니면, 사람 아니다 이거야. 사람 아니면 위치, 오브위치, 위치.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네? 같이. 시작.
생명사 있어 생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랑이면 구구중 사람 아니면 위쪽인주의 김문장소 역할을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박수. 영화 선생님들은 대박났다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낯선 분야예요. 그래서 애들이 포기를 해 영어를. 영문법은 뭐가 이래? 그런데 이렇게 해주니까 하반 애들이 좋아해서 죽어. 이게 무려 서술형을 맞추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선생님들 다 같이 준비하시고. 근데 그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애들의 낯선 행동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애들이 뭐 하는 나대는 애들이죠. 그쵸? 무기력한 애들은 내버려두면 돼. 그냥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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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두면 돼. 근데 나무대에 있는 애들은 어쩌지를 못해 선생님들이. 그게 잡는데 애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돼. 얘네들이 제일 잘해. ADHD라고 제발 그러지 말고 이런 기회를 주자. 네. 자, 시작. 구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구호중 사람 아니면 위쳐집집 뒷문장소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좀 낯설죠? 근데 다 되는 애들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소심하고 조용한 반보다 훨씬 더 잘해. 이런 아이디어도 이번에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은 명함에 그리고 제 전화번호로 궁금한 거 질문하시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애들이 제가 이제 아까 이 게시글 제목이 스트레인지잖아요. 사실은 미스비에이비어, 그러니까 문제 행동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편견 없이 애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다. 그래서 낯선 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 전화, 그래서 별의별 낯선 행동, 심지어 이런 것까지 상담을 했어요. 가장 경우는 뭐냐면 애가 여중생,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임신을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칠 뒤에 어느 엄마가 학부모가 고1짜리 우리 아들이 여자애를 임신시켰어요. 이것도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런 사례들이 저에게 무지무지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꼭 저장해 주시고 하고 좀 특이한 게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번갈아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함부로 중학교 오지 마세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 서양 사람들도 중학교 몇 학년을 제일 힘들어한다. 중학교 2학년 제일 힘들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함부로 오시다가 코피 터집니다. 아, 괜찮아요. 학대기가 다르나? 네. 책자랑은 뭐가? 이 학부모 상담 오늘 강의할 거고 올해 최근에 나온 게 이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 근데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나온 게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 같은 저자가 쓴 거라서 무엇을 번역할까 하다가 어떤 책 번역하는 게 판매에 유리하겠어요. 훌륭한 교사가 당연히 유지하지. 그래서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내용이 대동소이였어요. 저기 이 훌륭한 교장은 이 책에는 교사하고 다른 게 챕터가 두 개뿐이 없었어요. 뭐냐?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라? 훌륭한 교사를 교육시켜라? 교사를 교육시켜라. 두 가지. 그 뻔한 얘기지. 그럼 뭐하러. 근데 최근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 양반 이분이 히테이커 교수가 원래 교장 출신이거든요. 내용이 엄청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출판사에서 아니, 저거 있으니까 이거 뭐 일도 아니다 그랬다가 코피 터졌어요. 3개월을 제가 꼬박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또 부장 교사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이게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하셨나요? 그러면 부장들 얘기도 꽤 나와요. 리더십 없어. 사실은 부장도 부장은 평교사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평교사이긴 하지만 역할로 보면 절대 평교사가 아니에요.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교사인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장은 자기가 부장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저기 학부모 상담은 작년에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들만 제가 했어요. 그럼 다음 책은 뭘까요? 119 시리즈인데 다음 지금 2학기 제가 2학기부터는 강의를 줄이고 이 책을 집필할 거예요. 네 글자 뭐뭐뭐뭐 119 선생님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네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지금 나오셔서 워크스루 해주세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은 낯선 행동 119예요. 근데 부피가 얼마나 해야 될까?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다 이제 앞으로 그럼 송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작가가 되었을까? 네. 네. 포인트 메모장을 수첩이 아니라 뭐로 봤다? 네.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명함에 보면 첫 번째 주소가 나와. 첫 번째 주소, 카페 주소 나오죠? 네. 끝에가 KET21, 그죠? 예, 요거. 이게 맨 첫 번째 카페가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예요. 2010년도에 만든 카페인데, 여기다가 정말 다 올려, 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셔서 지금 담임하는 선생님들 혹은 생활지도 맡은 선생님들은 거기서 검색하시면 없는 정보 찾기가 더 힘들 겁니다. KET21 담임하시는 맨 앞에 앉으신 선생님
담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시나요? 관계, 아이들과의 소통.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채팅을 하니까 채팅방이 200개가 넘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무엇에 지금 바쁘다는 걸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들 중에 이 운옥스러운 사안 중에 하나가 도난 사고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돼? 거기 카페 가셔서 도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또 지금 우리 반에 왜 이렇게 지각이 많아? 지각.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 담임반이 성적이 제일 안 나와. 왜 그럴까? 그, 저도 한때 겪었던 거예요. 이 교과 담임이, 학급 담임과 교과 담임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교과 담임에서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하이 무슨 잔소리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질질질질질질.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곧이 차리고, 아, 내가 우리 반 애들 수업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잔소리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과 담임으로서 애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성적도 올라가고, 재밌는 거, 생활지도가 잘 돼. 왜? 담임이 수업은 정말 못하는데 잔소리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반발적이야.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그러면 애들이 담임의 서포터가 되죠. 까불고 그러면, 엄마 왜 그래? 너 선생님 저렇게 애쓰시는데 왜 그래? 오히려 더. 우리는 몇 급 정교사다? 1급 정교사다. 담임 이름 가 네, 오늘은 네 가지 행동이 예방과 대응 법,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 이런 것들을 말한대요. 근데 왜 이걸 이런 걸 공부하냐? 바로 이거예요. 교총에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 기념해서 가장 큰 어려운 걸 조사해봤어요.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올해도 발표가 날지 싶은데. 근데 1위가 뭐냐? 1, 2위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 학부모 민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는 왜 소진되냐? 이런 것 때문에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 해결법. 우리나라는 갈등 해결이 참 어두워요. 선생님들이 부장고 교사와의 갈등, 관리자와의 갈등, 그리고 그런 것들 제가 버무려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낯선 행동은 지금 오늘 다 얘기,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요거 제가 살짝 클릭해 볼게요. 이게 책으로 나온 게 두 권이에요. 이 교사 119하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인데, 보세요. 수업만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가는 놈이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이 알려도 좋습니다. 수업만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수업 시작 종치고 화장실 갔다 온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세요?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어?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와. 독하다. 박수 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자, 책 골라가시고요. 근데
실은 뭐야? 그 목적이 뭐야? 목이 마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녀 생수를 두 개를 해가지고 야 남녀가 분유별하니까 남자들은 N자, 여자들은 F자 이거 마셔라. 근데 그 다음부터 물 마시러 안 가더라. 발상의 초안 답입니다. 맞추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쉬는 시간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쉬시고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